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기운나는 밥도둑 레시피를 소개해 주실 임효숙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선생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곧 말복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미 알고 신개념 말복 요리를 준비했어요. 예, 화끈하게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입안이 얼얼해진 불닭찜과요. 예. 상큼하게 너무 덥죠. 네, 덥습니다. 예, 속을 달래줄 키위 셔버즈입니다. 선생님께서 맛있게 만드실 거라 믿으면서 제 정말 심장이 콩닥콩닥 거립니다. 아이고, 어머, 이뜻이 그냥 생각보다 위트도 있으시네요. 어머, 저도 네. 왕년에 한가닥 했어요. 한가닥? 예. 자, 우리 몸보신 계획을 하고 나니까 벌써부터 배가 고파지는데요. 빨리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재료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제 최유비 MC라면서 초복 중복 잘 챙겨 먹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올 여름을 잘 견디고 있거든요. 말복이잖아요.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복 요리 하면은 네. 닭을 백숙, 삼계탕 그런 것도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또 이제 그 요리도 맛있긴 하지만 좀 식상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제가 매콤한 불닭찜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일단 닭은요. 뼈가 없는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뼈 발라본 것도 좋더라고요. 그게 또 예. 맛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닭 요리를 하실 때는 특히나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칼집을 칼집. 넣어주셔야 돼요.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예. 있게. 그리고 또 양념이 잘 쓸고 빨리 익죠. 익고 예. 그렇죠. 예. 이게 살이 너무 있잖아요. 두껍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 이거를요. 끓는 물에다가 예. 좀 10분 정도 데쳐주는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이유는요, 이게 물이 끓으면 소금을 넣고 10분간 데쳐주면 기름기. 아. 예, 기름기도 없어지고 뼈 속에 있는 이게 핏물도 없어질 수가 있지. 예, 예. 예, 그리고 여기에서 10분 정도 거의 50%는 익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이 끓죠. 네. 그러면 8컵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1큰술 정도 넣고 이거를 끓을 때 이걸 넣어서 10분간. 칼집을 넣은 거예요. 네. 데쳐주시면 바로 10분간 10분 후에 예, 데쳐지면요. 이게 기름도 둥둥 뜨고요. 그렇죠. 예. 이 안에 있는 핏물까지 빠져가지고 이게 국물 다 깨졌지. 예. 자, 그러면 물 좀 주시죠. 네. 예, 10분간 데쳐진 것을 바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찬물에 헹궈주셔야 돼요. 찬물에. 예, 겉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기름 둥둥 뜨죠.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제거해서 잡수시면 굳이 껍질을 벗기지 않아도 남아있는 기름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네. 가지고 가서 바로 찬물에다가 해서 바로 제거해 주셔요. 그죠? 그냥 사용하시는 것보다 건져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지저분한 아,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됐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준비한 거고요. 네. 지금부터 부재료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양파, 당근, 그리고 당근, 버섯 자, 하나하나 준비를 해볼게요. 네. 자, 일단 당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서리가 뾰족뾰족하면 우리가 끓을 때 찜을 할 때요. 모서리가 부딪혀가지고 부서지잖아요. 아~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당근 같은 경우는 찜에 들어갈 때 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감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각을 조금씩 둥글게 해주셔야 나중에 끓으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부서지지가 않고요. 되도록이면 완만하게 이 모서리를 갖다 둥글둥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파. 여기에다가 양파는 다른 채소에 비해서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이 정도 정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표고버섯은 말린 거 물에 불렸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바로요, 이게 기둥은 좀 딱딱하니까 사용하지 않고요. 네. 넓적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죠? 주재료 닭이 좀 넓적하니까요. 버섯까지 손질이 마무리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것은요, 지금 닭 데쳐졌잖아요. 네. 일단은 여기에 양념장이 뭐뭐 들어가는가, 먼저 들어가는 거하고 나중에 들어가는 거하고, 네. 자, 다진 생강. 예. 그다음에 다진 파.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 물엿, 네. 설탕, 후추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물. 네. 그다음에 간장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뭐가 안 들어갔냐면요. 보통 우리가 마늘 들어가죠. 예. 예. 그리고 매운 거니까 고춧가루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먼저 안 넣고요. 다진 마늘하고 고춧가루하고 청양고추 다진 것을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거랑 저한테 닭을 갖다가 네. 바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바로 볶아지나요? 예. 이게 찜을 할 거니까요. 예. 닭 넣고요. 찜이니까 예. 이거 지금 데친 거죠. 10분간 예. 찬물에 헹군 겁니다. 자, 그리고 표고버섯 말린 거 물에 불린 거잖아요. 그다음 당근. 그리고 당근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부드러우니까 처음부터 안 들어가도 됩니다. 예. 자, 이 양념 중에서 여러분들 반만 먼저 넣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뚜껑을 바로 닫고 여기에다가 이게 15분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양념을 여기다가 지금 남았어요. 그죠? 예. 나머지 양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예. 2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념을 다 넣은 게 아니라 반을 예. 넣고 15분이 지난 후에 그럼요. 나머지 양념을 넣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15분 뚜껑 덮어서 예. 지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나머지 양념 지금 들어가고 양파가 지금 들어가요. 양파가 아까 들어갔던 양파 아직 안 들어갔죠? 예. 당근과 표고버섯은 들어갔는데 양파는 안 들어갔잖아요. 이때 들어가는 이때. 거예요. 이런 채소보다는 더 부드러우니까 나중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 비주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찜닭 느낌이에요. 예, 예, 찜닭 느낌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15분간 조금 더 네. 이게 졸여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5분간 여기 처음에 넣어서 15분간 그다음에 15분간 있다가 양념 나머지 2분의 1과 바로 양파를 넣고 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저는 마지막에 이게 넣어야 될 게요. 네. 청양고추 다진 거예요. 그다음에 마늘 제가 첫 번째 양념에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세 개가 지금 다 매운맛을 내는 거잖아요. 네. 제일 마지막에 거의 다 15분 지난 다음에요. 중불에서 15분입니다. 네. 15분 지난 다음에 이걸 넣어서 뚜껑을 열고 지적지적하면서 국물이 거의 한 조금 남아있을 정도로 졸여줄 거예요. 아. 제가 볼 거예요. 좀 이따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 나가야 매운맛을 오래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졸여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키위 샤벳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위가 준비되어 있네요. 예. 그렇죠? 지금 이렇게 키위 하셔도 되고 키위 대신에 바나나 그리고 키위 대신에
딸기. 딸기. 얼마든지 주재료를 달리하면 되는데 제가 우리가 샤벳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이게 샤벳 자체는요. 우리가 그 섬유질을 제거하지 않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바로 냉동실에 사각사각 얼려가지고 아이스크림 대신에. 너무 좋으네요. 예, 예. 아이스크림 대신에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애들 좋아하는데 유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예. 살찔 염려도 많고 우리가 이걸 샤벳을 만들면 설탕량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얘들 또 칼로리 이게 조절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이 키위를요 네. 껍질을 해서 강판 좀 줘보시죠. 네. 자 그래서 믹서에 가셔도 되는데 네. 강판에 가셔야 우리가 씹히는 맛이. 아. 예. 믹서에 너무 갈게 되면 너무 이렇게 잘게 잘게 해가지고 이게 약간 씹히는 맛이 없잖아요. 스무디죠 그러면. 예, 예. 그럼 스무디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강판을 갖다가 이용해서 갈아주시면 자체가 부드러우니까 금방 갈아져요. 예. 그래서 얘들한테 여름에요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너무 쉬워요. 이게 얼음 좋아하니까 그렇죠. 또 너무 그냥 그 아이스크림만 사주지 마시고 우리 어머님의 정성이 깃든 이 샤벳을 주면 또 건강에도 좋고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월요일부터 저. 이제 제가 맛본 선생님의 요리는 그 맛도 참 좋긴 하지만 그 정성을 또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네. 같아요. 항상 그 요리라는 것은 대상을 놓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성이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 얘들 또 방학이니까 얘들이 막 맛있는 거 그냥 어려움 더우니까 막 시원한 거 찾는데 아이스크림만 먹다 보면 그쵸. 너무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일이니까 과일을 100%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예. 자 이래서 갈아줍니다. 간 게요 보통이요 350g 정도 되면 아마 보통 키위 한 5개 정도 될 겁니다. 키위 5개 정도? 예. 예. 이 정도면 한 350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50g입니다. 그러면 설탕, 시럽을요 같이 섞고요. 시럽 좀, 시럽. 설탕 시럽입니다. 설탕 시럽 같은 경우는 없으시면 올리고당. 올리고당. 네. 그럼 키위 5개에 어느 정도를 넣어주시는 게 설탕 좋나요? 시럽은 제가 각자의 그 기호에 따라 달라질 따라서, 수가 있는데 예. 제가 한 2분의 1컵? 2분의 1컵. 예. 예. 2분의 1컵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레몬. 레몬. 이게 레몬을 갈아주셔야 돼요. 반드시 도마에다가 깨끗이 껍질은요. 소금으로 바닥바닥 문질러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도마에다가 부드럽게 한 다음에 우리가 와. 이렇게 해야 즙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했는데도 예. 냄새가 한번 해보세요. 짜보세요. 훨씬 즙이 잘 나옵니다. 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좀 돌리세요. 돌려서. 예. 와우. 즙이 잘 나오죠? 예, 쭉쭉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라임이라든가 예. 레몬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이게 껍질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우리가 즙을 내주시면 자 이렇게 쭉 짰습니다 선생님. 예, 잘 나올 거예요. 그 부드럽게 껍질을 한 다음에 예, 예. 즙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지금부터 넣어주시죠. 예. 레몬이 들어가 상큼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레몬 즙이 들어가서 키위를 주재료 사는데 키위 대신에 바나나 강판에 갈아서 예, 바나나 대신에 딸기 예 갈아서 자 이거를 지금 됐어요. 주재료는 됐어요. 네. 자, 이걸 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다가 네. 뚜껑 덮어서 냉동실에 네. 2시간 넣어주시면 네. 자, 갖고 와보세요. 제가 준비해둔 게 지금 있죠? 지금 바로 내놓으셨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사각사각한 상태죠. 예. 그러면 그대로 얼려버리면 이게 얼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얼음 되기 전에 이거를 부드럽게 포크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이스크림 만들려면 아이스크림 기계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긁어주셔요. 야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얼린 키위를 포크로 긁어서 얼리면은 네. 이렇게 보슬보슬한 샤벳이 만들어진다. 그러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크로 얼리지 않게 보슬보슬하게 한 다음에 다시 예. 냉동실에 2시간 놔두고 한 서너 번 정도, 세 번 정도를 반복하시면 오늘 한 번 했죠? 네. 두 번 더 하시면 두 번 더 예. 그러면 두 번 더 한 게 지금 냉동실에 있습니다. 제가 얼른 꺼내보겠습니다. 예, 꺼내와 보세요. 전 과연 이랬던 키위 샤벳이 네 오.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긁었더니요 예. 얼음이
결정이 안 되고 사각사각 아니면 샤별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얼음 좋아하는데 그냥 얼음 먹는 거, 아이스크림 먹는 거보다도 그게 상큼한 이게 낫겠네요. 예, 과일 자체로 또 먹으니까 맞습니다. 예. 건강에 얼마나 좋습니까? 자, 선생님 그럼 제가 빨리 완성 접시를 가져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떠도 되는데요.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뜨는 스쿠프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자꾸만 한 3일, 4일에도요 안 얼어요. 오. 서너 번만 해주시면요. 그래서 이게 샤벳이 됩니다. 다양하게 샤벳을 해서 잡수시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사르르 녹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좋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다양한 어머나, 그 키위 샤벳을 지금 만들어 드렸는데 키위 대신에 바나나, 딸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지친 여름,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시원한 디저트를 집에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상큼달콤한 키위 샤벳이 완성되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불닭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기 전에 빨리 해야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자, 그 불닭찜이요. 네. 우리가 그 샤벳 만들 동안에 네. 15분이 지났어요. 자, 어떤 상태가 됐는가. 어머나. 지금 이 단계는 바로 제가 나머지 양념장 넣고 15분 지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양념이 이 정도 남았으면 지금부터는 전부 다 뚜껑을 열고 진행이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식재료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고춧가루, 다진 마늘, 그리고 바로 청양고추, 다진 겁니다. 예. 자, 뒤적뒤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국물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빨리 이때는 온도를 재빨리 조금 높게 해주셔요. 네. 이제까지 진행되는 불의 그 약기는요 중간이었어요. 중불에서 예. 이제 마지막에 예. 센 불로 지금부터는 센 불에다가 남아있는 수분이 빨리 밖으로 빠지게끔 그래야 매운기가 닭에 흡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먹었을 때 어머나 매콤함에 네.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 이제 매운 네. 기운이 확 올라오네요. 그죠? 아까도 먹음직스러웠지만 지금 이제 고춧가루와 청양고추가 들어간 다음에는 더욱 닭들이 어우 빛깔도 좋아지고요. 예, 이 정도 됐어요. 윤기 있게요. 네. 이 정도의 물만 남으면 돼요. 이 정도에서 이제 없어버리면 타든 거죠. 네. 예, 됐습니다. 받침 좀 준비해 네. 주셔요. 됐습니다. 자, 완성이 됐으면요 이거를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그럼 당근이 아까 되게 동그랗게 해주셨잖아요. 네, 모양이 전혀 변화가 없죠. 예, 변화도 없고 당근 사실 싫어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도 당근도 맛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모서리가 네. 각이지게 하면은 당근이 다 부서져가지고요. 당근 형태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찜을 할 때는요.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뭐 안동 찜닭이나 뭐 닭 볶음탕이나 네. 그런 거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모서리를 이게 채소는요 죽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위에다 오늘은 조금 안 해도 되나요? 여기 가장자리 안 닦아도 될까요? 꽃게 좀 가야 됩니다, 선생님. 예, 항상 완벽하다 해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자, 선생님 정말로 푸짐합니다. 오늘은 제가 과식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입에서 호호 맛있게 불나는 불닭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상큼한 키위 샤벗! 집에서도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얼린 키위를 포크로 살살 긁어
다시 한번 얼려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부슬부슬한 셔벗이 된다는 사실. 새콤달콤한 맛에 기분까지 업! 키위 셔벗으로 시원한 디저트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불닭찜과 키위 셔벗을 다시 살펴볼까요? 불닭찜은 우선 닭고기는 칼집을 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닭고기를 넣어 10분 정도 삶아줍니다. 삶은 닭고기는 찬물에 헹궈주세요. 당근은 큼직하게 썰어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줍니다. 양파와 불린 표고버섯은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다진 생강, 다진 파, 참기름, 물엿, 설탕, 후춧가루, 물, 간장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냄비에 삶은 닭고기, 불린 표고버섯, 당근을 넣은 뒤 양념장의 절반 정도를 부어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냄비에 남은 양념, 양파를 넣어 15분 더 졸여줍니다. 국물이 졸여지면 다진 청양고추, 다진 마늘, 고춧가루를 섞은 뒤 냄비에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아 통깨를 뿌려주면 불닭찜 완성! 키위 셔벗은 먼저 껍질을 벗긴 키위는 강판에 곱게 갈아줍니다. 갈아낸 키위에 설탕 시럽을 넣어주세요. 레몬은 도마에 굴려 부드럽게 만든 뒤 반으로 잘라 즙을 짜줍니다. 갈아낸 키위에 레몬즙을 섞은 뒤 밀폐용기에 담아 2시간 정도 냉동 보관해주세요. 얼린 키위는 포크로 살살 긁어줍니다. 그런 다음 냉동실에 2시간 정도 다시 얼리는 과정을 3차례 반복해주세요. 유리잔에 스쿱을 이용해 키위 셔벗을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민트 잎을 곁들여주면 키위 셔벗 완성! 오늘의 요리, 불닭찜과 키위 셔벗으로 입맛 당기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여름에 이열치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더운 여름인 만큼 더욱더 맵고 더욱 뜨거운 우리 불닭찜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마지막에 매운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자, 매콤하죠?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고춧가루 맞으면 더 넣으시면 되죠. 근데 너무 매우게 드시면 안 좋잖아요. 예. 아, 선생님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닭도 워낙 맛있지만 여기에 있는 버섯과 양파가 맛있죠? 간이 돼가지고 네. 당근은 보슬보슬하고 네. 양파랑 버섯은 원래 본연의 맛도 살아있을 뿐더러 양념이 굉장히 잘 배가지고 감칠맛들이 여기에 다 숨어져 있고요. 이 닭은 말할 것도 없이 건강한 느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와, 많이 매우죠? 아, 매운 걸 좋아해요. 네. 저는 더 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고춧가루, 청양고추 더 넣으셔도 돼요. 예. 취향에 따라서, 그렇죠?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여기쯤에서 이 매운 속을 달래기 위해서 샤벳을. 진호 왔다. 맵다. 맵죠? 어, 네. 늦게 온다. 와요. 빨리 이거 주세요. 이거, 이거 드셔야 돼요. 한번 지금 한 두세 번만 이렇게 2시간 정도 있다가 긁어주시면 네. 그 일주일 지나도 얼음 결정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막 빨리 녹거나 그러진 않네요. 안 해요. 예. 예, 그래서 얘들 그 과일 생으로 그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겁니다. 와. 네. 상큼함의 결정체네요. 지금 명치 왔거든요. 와, 지금 머리 아파. 그래서 유지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네. 또 칼로리도 또 적어서 좋겠죠. 야. 건강에 좋으니까 또 어르신들도 좋고 또 우리 애들도 좋고.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은 내가 만든 거고 뭐가 들어간지 아니까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정말 그 말복을 제가 또 건강하게 잘 견뎌낼 수 있게 맛있는 불닭찜과 그리고 시원한 키위 샤베까지 만드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방송에서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최협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건강하게 만드는 달콤한 가지잼과 입에서 살살 녹는 불고기 크레이프 샌드위치. 절대 놓치지 마세요.